자, 168쪽이네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을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 취득행위, 오른쪽 꼭대기, 테마 17. 자, 토지건축물 주택, 부동산이죠? 승계, 원시 모두 과세합니다. 간주취득도 모두. 부동산은 둘 다 과세한다고요. 그리고 거기 별 수용 재결은 이전 받는 거지? 재결정에서 이전 받는 거니까 원시가 아니라 승계취득에 들어가요. 그래서 수용 재결은 원시취득에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그리고 두 번째 칸부터는 원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차량 등은. 승계만 과세해요. 그래서 광업권, 업권, 양식업권도 승계는 과세. 그리고 출원하는 것은 최초죠. 원시는 면제. 과세를 안 합니다. 그리고 회원권의 종류는 다섯 개죠. 승계는 과세하고. 역시 원세는 과세 안 해요. 회원권은 뭐다? 권리잖아. 그러니까 재계약 또는 기간을 연장하면 재차 또 취득세를 내야 돼. 다시 연장하면. 자, 이렇게 과세 대상 정리하고 그 다음 비과세. 자, 비과세 국가 등은 비과세죠. 기부채납도 비과세다. 그러나 기부채납 부동산을 주기로 해놓고 조건을 이행 안 했지? 매각하거나 또는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으면 이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 과세. 그리고 신탁법은 비과세. 환매권은 꼭 알아야 돼요. 법률. 개인 간의 환매는 과세합니다. 법. 임시건축물 1년까지는 비과세. 초과하면 과세해요. 1년까 단 임시건축물이 사치. 사치는 제외. 그럼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과세하죠. 그리고 가장 잘하는 거 5번. 공동주택의 개수. 얼마 이하? 9억 이하. 일명 공동주택의 개구멍. 비과세. 단 대수선은 제외. 항상 과로 조심해. 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천재지변 등이라면 차량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비과세.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과 비과세를 정리했어요. 자, 5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풀어보자고요. 51번. 답이 몇 번? 5번. 기역. 원시가 아니라 승계. 기역은 승계니까 과세하지. 그 다음 공유수면 매립간척 토지니까 과세하죠. 그 다음 디귿도 등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합쳐서 과세해요. 취득과 등기를 합치는 거니까. 이전도 무조건 과세한다. 이전했잖아.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어떻게 과세할까요?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이전은 무조건 과세한다. 2% 빼고. 가액이 초과되지 않더라도. 그 다음 지목변경. 가액 증가되면 과세하죠. 그 다음 기계장비를 자체 구입하이고 원시잖아. 제작하는 거는 과세 안 해요. X. 팔아먹을 때 과세한다고요. 원시 취득이니까 과세 안 해. 다섯 개네요. 자, 비과세. 1번 기부채납 부동산 비과세죠. 자, 그 다음 2번 법에 의한 환매권 행사 비과세. 3번 신탁법 비과세. 5번
과로 조심해야 돼요. 대수선 제외. 6억이 아니라 9억이야. 비과세. 자,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죠? 고급오락장. 사채가 됐잖아. 과세. 사채가 되면 과세예요. 그럼 틀린 게 몇 번이에요? 5번. 고급오락장 사채니까 과세한다고요. 답이 5번. 자, 기부채나 비과세죠? 근데 타인에게 매각. 조건을 이용 안 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5. 신탁법 비과세죠? 위탁자, 수탁자 비과세예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그러나 이거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비과세야 하죠? 그러나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이나 명의신탁은 과세예요. 다른 신탁들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자, 테마 18. 납세 의무자로 들어가네요. 항상 사실상 취득자 등기불문해요. 등기를 하지 않아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면 11년부터는 합쳐서 형식상도 과세한다고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세 내야 돼요. 명의신탁 양도담보 다 취득세 내는 거예요. 형식적이잖아. 양도담보 빚 갚으면 예, 빚 갚을 때까지면 담보로 보잖아. 그러나 취득세는 내야 돼요. 형식상 등기가 됐기 때문에. 그럼 명의신탁도 내 게 아니지? 내 게 아니지. 내 이름으로 등기되더라도 취득세 낸다. 그리고 또 하나 저거 경매, 공매 취득세 내죠? 자기가 재취득 경락을 받은 경우도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취득세는 취득행위로 보기 때문에. 공경매는 취득세 내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경락을 받았다. 자기가 재취득했죠? 그래도 취득세는 내야 돼요. 법률상 취득 행위가 일어나면. 그래서 양도담보, 명의신탁 등이 뭐다? 자기가 경락받더라도 취득세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체구조부 취득자.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건물주. 그래서 건물주가 낸다. 절대 가설한자 그러면 안 돼요. 상속받으면 상속인이 낸다. 그리고 상속인 상호관리는 과로 무슨 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 그리고 조합 원용 부동산은 누가 낸다? 조합 원. 원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간주취득이네. 가액이 증가되면 누가 낸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 변경. 취득 시점 하면 안 돼요. 변경 시점. 과점주주가 되면 과점주주가 낸다. 과로. 단 안 낼 때는 뭐가 있다? 설립시. 과로. 설립시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밑에가 중요하죠. 자, 가족간 1번. 가족간의 취득은 가족이 등장하면 대가가 없다. 원칙이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야. 뭐 추정 이런 거 안 써요. 등기쳐야 되므로 본다. 그러나 가족 간에도 증명 입증되는 거래. 나왔죠? 화살표? 이런 거는 대가를 주고받으니까 뭘로 본다? 유상.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구분만 합니다. 왜 이렇게 구분해요? 세율이 달라요.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 부담부 증여. 자, 채무는 뭘로 본다? 갚아야지. 채무는 유상.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채무는 그럼 나머지는 뭘로 봐? 증여로 바뀌고. 채무는 유상. 나머지를 물어보면 증여로 바뀌어요. 근데 화살표.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죠?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대가가 없다. 원칙이 뭐다? 증여. 그러나 입증하면 유상으로 바뀌어요. 가족이 등장하면 무조건 증여야. 입증하면 유상으로 바뀌어. 자, 3번. 상속 등기한 후 재분할했잖아. 등기한 후. 그럼 취득세 납부했지? 재분할하면 어떻게 된다? 상속 등기를 한 후 상속 재산을 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또 취득세를 내야 돼. 증여받은 걸로 본다. 상속 재산 분할이 끝났잖아. 등기 끝났죠?
이거를 다시 분할하면 감소된 자는 증여받은 걸로 본다고요. 증여? 공짜? 아, 이렇게 세 개 받았잖아. 그럼 취득세 납부했어요. 그럼 이 녀석이 일로 주는 거야. 일로 주면은 이 녀석은 뭐다? 공짜로 봐.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기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분보다 많이 받았다. 재분할하면은 대가가 없는 증여로 보는 거예요. 자, 신탁재산의 지위이전. 원래 신탁법은 비과세죠? 그럼 지위이전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어떻게 본다?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5번은 꼭 알아야 돼요. 개정법.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잖아. 그럼 건축물에 정원을 설치했지? 그럼 건축물 소유자. 그 다음 오른쪽은 토지에 정원 등을 설치하면 토지 소유자. 정원이의 정원. 건축물에 설치하면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정원을 설치하면 토지 소유자. 구분해야 돼요. 건축물을 건축물 소유자. 토지는 토지 소유자다. 자, 넘어가서 대표 유형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답 몇 번이에요? 3번. 3번이잖아. 이거 가족 간이죠? 교환이잖아. 그럼 가족 간의 교환은 대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증여가 아니라 유상이지. 유상. 자, 4번은 부담보증이요. 뭐를 물어봐?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 증여. 그 다음 5번 가족이죠? 가족은 원칙이 증여. 본다.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 정리해야 돼요. 답은 3번. 자, 56번 주택법. 조합 원용이니까 누가 취득세를 내야 돼? 새 아파트가 되면 조합원. 과로는 제외예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은 조합이 내는 거야. 제외. 자, 설립시 과점주주다.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설립시니까. 본다 틀렸네요. 자, 58번 주체구조부 취득자. 가설한 자가 나왔네. 그럼 답은 주체구조부 취득자죠? 5. 절대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자, 59번 나왔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포인트나 뭐다? 포인트가 뭐다? 건축물에. 그럼 건축물 소유자. 절대 토지 소유자면 안 돼요.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취득세는 등기등록을 안 하더라도 11년 1일부터는 사실상 취득하면 합쳐서 과세한다.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요. 본다. 오. 자, 테마 19. 취득세, 취득시기. 세 글자로 뭐야? 취득일. 네 글자로 취득시기. 다섯 글자로 뭐다? 매매 같은 거는 잔금 기준이에요. 잔금 지급일. 왜 필요해? 60일 결정하려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니까 취득하는 시점을 정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만 날면 된다? 유상. 자, 유상이잖아. 일반적인 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에요. 개인 대 개인은 무조건 계약상. 명시되지 않을 때는 취득일을 만들어야지.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취득이라면 안 돼.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 세 글자로 뭐다? 취득일. 네 글자로 취득시기.
다섯 글자로 장금지급이래요. 그러나 객관적인 것은 다섯 개. 속일 수가 없는 거. 국수공판장 법인장부 언제나 사실상 따져. 그래도 다섯 가지를 뺀 나머지는 계약서. 다섯 가지는 잔금지급일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연부는 계속 취득세 내야 돼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줄여서 뭐다 사연. 기억하면 큰일 나. 사연은 연부취득 사연. 그리고 50만 원 따질 때는 총액 갖고 따져요. 세 글자로 면세점은 과세를 안 하니까 제외. 총액. 연부금액 하면 안 돼요. 자,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증여. 취득세는 행위세니까 계약일이야. 절대로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양도세가 증여받은 날이라고요. 그리고 상속은 상속개시. 그 다음 건물을 건축했으면 원칙이 뭐다? 중빠른 날. 매립한 척도 공사준공인가일. 그러나 인가일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깨답이 되죠.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 자, 올라갈까요? 정비사업으로 주택을 취득했다고요. 정비사업으로 원시취득으로 주택 취득하면 절대 공법용을 쓰면 안 돼요. 인가증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 주택을 정비법에 의해서 최초로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이야. 환지 처분이죠. 주택을 환지로 처분받은 거야. 절대로 공법용을 쓰면 안 돼요. 뭔지는 모르지만 중빠른 날이야. 왜 중빠른 날이야? 빨리 거두려고. 그럼 지목변경 등도 중빠른 날. 중빠른 날. 그래서 지목변경일 전에 그럼 전차가 들어가면 뒤에 깨답이 되죠. 사실상 사용일이. 자, 계약이 해제됐다. 나가리 시켰죠? 그럼 어떻게 나가리를 시켜야 돼?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번. 며칠 이내에 해제시켜야 돼? 60일. 그리고 입증해야 돼요. 장부로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뭘로 보지 않는다?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험은 어떻게 나와? 등기등록을 한 후 그러면 틀려요. 아니하고 나가리 시켜라. 자, 61번 풀어봐요. 자, 1번은 맞죠? 연부. 자, 연부는 약자가 뭐다? 사연. 이건 기억나죠? 사연, 그죠? 과로 총 50만원은 제외. 면세점이니까 총 갖고 따져요. 빠를 때는 등기등록. 자, 재산 분할은 바로 등기등록일이에요. 바로 등기등록일이다. 단서조항이 없어. 이 얘기는 뭐다? 등기 칠 때까지 취득세 내라. 자, 3번. 환지처분이잖아. 공법용어 쓰면 안 돼요. 중빠른 날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 이런 용어를 쓴다고요. 절대 3번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이런 용어 안 써요. 자, 4번은 뭐다? 정비법이잖아. 이거는 뭐다? 재건축 조합이 토지를 취득하는 거야. 조합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야. 그럼 이거는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 조합이. 땅은 취득세 내야 하잖아. 그럼 공법 용어. 정비법은 공법 용어가 뭐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다음 날이 빠졌잖아. 그래서 4번은 조합원이 취득하는 게 아니라 조합이 토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고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다음 날이 빠졌어요. 자, 그럼 공법 용어 쓸 때 공법에서 다음 날 붙이는 거는 세법도 그대로 써. 자, 5번.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이죠? 중 빠른 날.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깨답이 되고.
그래서 답이 4번밖에 없네요. 자, 넘어가죠. 자, 테마 19. 자, 과세표준은 이번 시험에 필수예요. 과세표준이 뭐예요? 취득가격. 결정방법. 결정방법은 역시 유상이에요. 원칙은 신고가액.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 신고해야죠. 연부금액은 뭐를 신고한다? 매회. 매회. 그 다음 예외는 시가표준액이죠. 이럴 때는 시가표준액 쓰고 객관적인 거는 여섯 개예요. 국수, 공판장, 검증은 사실상 취득가액만 쓴다. 여섯 개를 뺀 나머지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쓰는 거예요. 여섯 개를 딱 기억해야 돼. 여섯 개만 사실상 취득가액. 나머지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못 쓴다고요. 과세표준 결정방법. 특례. 1번. 개정법이죠. 포인트가 뭐다. 조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해줘. 이거 뭔 뜻이다. 여기 봐요. 이 지역에 투기가 일어나. 그럼 세무조사가 들어가요. 얼마에 거래했냐. 그래서 딱 보니까 다운 계약서를 써서 거래한 거야. 그럼 세무소는 지자체에 통보하게 돼 있어. 그럼 지자체는 추징해야죠. 어떤 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을 과표로 해서 추징, 보통 징수합니다. 그래서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다, 적은 경우다. 적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표준액 안 써요. 확인된 금액을 쓴다. 추징한다고요. 그럼 추징할 때는 고지서 보내겠죠? 보통 징수로 한다. 그 다음 2번은 뭐다? 실제 지출 금액이 최초 분양 공급가 낮아. 그럼 공급가액은 5억이야. 실제 산 거는 4억이야. 그럼 새 아파트가 되면 취득세 내야지? 그럼 과세표준은 얼마로 한다? 4억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 공급가액 하면 안 돼요.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는 짜고 할 수 있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거 안 쓰고 뭘 써? 신고가액 아니면 시가표준액을 쓴다고요. 비교해서.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결정방법 끝났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을 먼저 봐. 오른쪽 간주취득. 자, 중축 또는 개수하면 과세표준은 뭐다? 증가한 가액. 그럼 증가한 가액은 신고하지? 항상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간다.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단 신제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죠? 소요된 비용. 자, 지목변경은 필수예요. 개인은 투기목적 증가한 가액. 법인은 무조건 그 비용. 그럼 개인은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아니잖아. 그럼 증가한 가액은 어떻게 한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결정한다. 즉 시가표준액 증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은 그 비용. 자, 건축. 자, 법인이 아닌 자가 뭐였다? 건축하거나 법인이 아닌 자요. 법인인 자 하면 안 돼요.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90%. 그래서 90%와 80% 헷갈리면 안 돼요. 90은 여기에서 쓰는 거고 80은 미등기 전매. 80, 90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아,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면 80%. 이거는 90이에요. 일명 대구. 학교를 대구 다니잖아. 대구. 자, 밑에 문제 한번 봐요. 자, 읽는 순간 1번이죠. 화해조서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가 없어요. 판결문의 일종인데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만 사실을 써.
입증에 속으면 안 되고 연부는 뭐다? 사연 맞죠?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왜 포함해? 돈이 나간 거니까. 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 무조건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과로 조심해야 돼요. 부당이익예산 부인 제외. 부당이익예산 부인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못 쓴다고요. 항상 어디로 가는 거야?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쓰는 거예요. 제외. 그 다음 4번은 맞죠? 여섯 개가 아니니까 원칙은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자, 5번은 필수. 포인트가 뭐다? 통보받은 자료에서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다운 계약서를 썼어요. 그럼 적은 경우는 뭐다? 확인된 금액. 큰 경우 하면 큰일 나요. 적은 경우. 답은 몇 번? 1번. 자, 그 다음. 자, 다시. 넘기지 말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뭐다?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액은 유상이죠?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와 제외하는 거를 구분해야 돼요. 포함하는 거는 취득과 관련이 있는 거죠? 포함하지 않는 거는 관련이 없는 거. 그래서 취득가액의 범위다. 자, 원칙. 자, 이거 뭐를 물어보는 거다? 시가표준액 용어 정리예요.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뭐다? 개별공시지가 용어. 주택은? 개별주택가의 공동주택가의 건축물은? 시장군수가 결지가 시가표준액 용어 정리라고요. 원칙 예외는 의미가 없어요. 시가표준액 용어 정리다. 자, 객관적인 거. 자, 이거는 뭐다?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예요. 옆에 적어요. 취득가액에 포함이다. 객관적이니까. 취득과 관련이 있는 것. 특례는 뭐다? 제외되는 것. 그래서 객관적인 거는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특례는 제외하는 거예요. 자, 1번. 1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취득가액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비용. 그래서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합쳐서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이거잖아. 사실상 취득가액이 직접 비용이야. 직접 나간 돈. 여기에다가 뭐를 더하는 거야? 취득 관련 간접 비용을 더하면 전체 취득 가격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2번. 할인받았잖아. 할인받으면 뭐가 취득가액이야? 할인된 금액. 돈 나간 거. 그러나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간 거야. 제외. 그 다음 3번.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지? 이자 연체료 이런 것도 포함. 그 다음 4번. 취득대금 외의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약정했잖아. 채무를 인수하고 약정한 거니까 돈이 나가는 거예요. 취득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 5번은 글씨가 뭐야?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더하고. 자, 중요한 거는 6번이에요. 할부 또는 연부는 법인만 포함합니다. 중개보수. 그러나 개인은 제외해요. 아주 6번. 개인 법인을 반드시 구분하고 나머지는 구분 없어요.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한다고요. 그 다음 7번. 국민주택 채권 취득에 필요하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포함이지. 그래서 7번도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 자, 그 다음 8번.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했다. 이것도 법에 의해서 출연받는 것도 취득가액에 포함해요. 그 다음 붙박이하고 가전제품. 이거 분양받을 때 옵션이잖아. 빌트인 포함한다고요. 그 다음 정원을 설치했다. 조성. 이것도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여기까지가 뭐다? 10번까지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경우예요. 그러나 밑에는 당구장 포함하지 않는 거,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 그래서 1번은 뭐다? 판매를 요한 거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죠. 2번 전기가스도 취득과 관련이 없죠. 3번 취득물건과는 별개니까 취득성격이 아니라 보상성격이니까 관련이 없잖아.
4번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한다? 환급 받으니까 제외한다고요. 할인액도 제외. 돈이 안 나간 거니까. 과세표준은 이번에 무조건 출제해요. 첫 번째는 뭐다? 과세표준 결정방법. 두 번째는 뭐다?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 포함 여부예요. 자, 넘어가죠. 자, 63번. 63번. 63번 맞히면 무조건 합격하더라고요, 작년에도. 몇 번이에요, 답이 63번? 1번이에요. 다 합격이네. 자, 누가 취득했다? 꼭대기 법인이, 유상. 법인이. 그러니까 기억은, 할인액은 제외. 니은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죠. 오 연불 법인 포함하죠. 그 다음 리을은 약정한 거니까 포함하죠. 그 다음 중개보수 포함하죠. 부가가치세는 제외. 답이 1번이에요. 법인이니까. 만약에 개인이라면 기업과 개인이라면 뭐가 돼? 디귿 미음. 아, 개인이라면 뭐다? 기역. 디귿. 미음이 되겠죠? 비읍. 그거 없잖아. 그냥 뭐만 조심하면 된다? 디귿과 미음만 조심하면 돼요. 디귿과, 안 됐죠? 디귿과 미음은 개인은 제외, 법인은 포함해요. 꼭 이번 시험에 조심해요. 자, 64번 붙박이 가구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5. 65번 5죠? 절대 공급가액 하면 안 돼요. 실제 지출된 금액. 실제 공급가액 하면 안 된다. 자, 66번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고 대수선했죠?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90%? 80 틀렸네. 그래서 5다 X다. X. 됐죠? 자, 지금부터 이제 세율로 들어간다. 표준 세율. 자, 1번, 2번이 이게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이거. 자, 집이 2개 이상. 2개 이상 나왔다. 그럼 비조정 지역이 끼어 있으면 1에서 3%예요. 그러니까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8%라고요. 그리고 3주택이다. 집이 두 개일 때, 두 개일 때는 몇 프로야? 8%. 비조정 지역이 끼어 있으면 또는 둘 다 비조정 지역일 때는 거래가액에 따라 1에서 3% 가요. 2주택. 집이 3개야. 3주택은 원칙이 뭐다? 12%. 그러나 비조정 지역이 끼어 있으면 8%로 가요. 8%. 그러나 4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야? 4%야. 구분 안 해. 4주택은 무조건 12%예요. 4주택은 조정 비조정 안 따진다고요. 그리고 증여.
자, 증여다. 조정지상, 대여. 항상 조정대상이 나면 3주택 3억 이상은 얼마라고 한다? 12%. 증여. 이거는 언제 법이 바뀐 거다? 7월 10일 대책이죠? 올해 7월 10일 이후. 근데 시행은 8월 12일부터 시행해요. 이런 말이 들어갔을 때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7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것. 그래서 법이 8월 4일 날 개정됐죠? 개정되면서 시행은 언제부터 한다? 8월 12일부터. 이런 말이 들어갔을 때만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거는 밑에 거를 쓴다고요. 자, 유상은 4%, 농지는 3. 상속은 38이죠? 증여는 비영리 2.8. 나는 3.5. 원시는 2.8. 공유 합의는 2.3이에요. 근데 그 유상거래 나왔잖아.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세분화 시켜요. 3분의 2 빼기 3. 9억 초과는 3%. 4주택은 4%. 이렇게. 근데 7월 10일 이후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다주택자는 8%, 12%까지 올라가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 오른쪽. 자, 표준세율이에요, 이거. 표준세율. 자, 일단은 67번을 한번 풀어봐요. 67번. 자, 여기 보세요. 답이 몇 번이에요, 이거? 1번. 이거 농지잖아. 영리든 비영리든 구분 안 해요. 농지는 0.8. 공유 수면 매립 간척. 토지가 2.8이에요. 공유 수면 매립 간척. 농지니까 1,000분의 8이지. 틀렸잖아, 1번. 1번밖에 찍을 게 없잖아요. 농지니까 1,000분의 8. 토지는 2.8로 바뀌어요. 영리법인은 상관없어. 비영리는 증여에서만 쓰는 거예요. 자, 상속은 농지니까 3, 2 더하면 되고 3번은 외니까 8, 2 더하면 되고 매매, 농지 외니까 4, 공유 합의 총유는 23 맞죠? 이게 무슨 세율이야? 표준 세율이야. 자, 이번에 출제되는 거는 유예예요. 특례세율 위에. 자, 위에 거는 오른쪽 뭐다? 표준세율에서 2% 빼는 거야. 오른쪽 시험은 2%라고 안 나와.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기준세율. 일곱 개. 환매등기, 상속 이럴 때만 2% 빼요. 법인의 합병, 공유물의 분할, 건축물의 이전도 2% 빼고 등기는 다시 하라고 그랬죠? 이혼재산분할, 임목 일곱 개는 2% 뺀다고요. 그래서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하고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지 임목이야. 2% 빼는 거. 이혼하고 싶어요? 그냥 살아요 웬만하면은. 자, 그 다음 2%짜리. 간주취득이 2%짜리잖아. 간주취득은 소유권이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2%. 개수. 가액 증가. 면적 증가는 제외예요. 면적 증가는 중축이라고요. 표준 세율로 간다. 2.8로 원시로 가액 증가. 지목 변경 2%. 종류 변경 2%. 과점주주 2%. 임시건축물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취득으로 본다. 2%. 무덤도 2%. 그래서 2%짜리와 2% 빼는 거를 구분해야 돼요. 자, 밑에 68번 풀어봐.
자, 잘 들어야 돼, 이거. 자, 여기 보세요. 8%, 12% 이거는 개인이야. 그러나 법인은 무조건 몇 프로로 간다. 12%야, 법인이 취득하면은. 법인이 취득하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7월 10일 이후는 12%로 간다고요, 법인은. 제가 한 장짜리 나눠줬죠, 개정법, 그죠? 자, 개인이잖아. 이후다. 몇 개야? 두 개. 그러니까 두 개니까 8% 맞죠? 아무런 말 8%야. 자, 2번. 골프장은 사치잖아. 그 다음, 과밀억 채권은 사치는 4배짜리고, 과밀억 채권은 2배짜리예요. 중과세 한다. 맞잖아. 근데 7월 10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이 증여잖아. 3억 이상. 그럼 몇 프로? 12%. 12%로 법이 바뀐 거예요. 증여야, 증여. 12%라고요. 자, 병원의 병실은 도시영업종이야. 중과 안 하죠? 근데 이번에는 뭐야? 법인이. 7월 10일 이후 무조건 몇 프로야? 12%.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12% 맞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지. 환매 등기잖아. 틀린 거를 찾아. 환매 등기는 2% 빼고 고쳐야지. 합판이 아니라 뭐다? 뺀. 그래도 틀렸지. 과로도 고쳐야지. 과로도 고쳐야죠. 중과 기준 세율 100분의 200은 2배야. 과로 어떻게 고쳐? 1000분의 20이지. 두 군데를 고쳐야 돼요. 1000분의 20이 2%지. 그다음 옛날 취득세는 1000분비로 표시해서. 왜? 100분비로 표시하면 소수점 나오니까. 합판이 아니라 뺀. 그리고 5번은 높은 세율. 이거는 취득세 지문이야. 재산세로 가면 틀려요. 높은 세율. 답이 몇 번이다? 4번. 자, 요 정도. 자. 뒤에 넘어가면 괄호 놓게 나왔네요. 자, 나왔다. 69번. 법인이야, 개인이야? 개인이 2주택이다. 그럼 몇 프로? 8%지. 10이 틀렸네. 1000분의 80이지. 1000분의 8. 7월 10일 이후니까. 자, 70번도 7월 10일 이후지? 조정대상 지역이야. 3억 이상 층이야? 몇 프로? 12%. 1000분의 120. 80 틀렸네. 증여는 80이 아니라 120이에요. 자, 71번 한번 해봐요. 자, 71번에 몇 번이에요? 5번. 임시건축물을 1년 초과하면 2%짜리지. 나머지는 다 2% 빼는 거예요. 5번. 자, 그 다음 72번은 뭐를 물어봐? 중과기준세율만 2%짜리. 몇 번이야 답이? 5번. 자, 개수 면적 증가죠? 가액 증가가 아니잖아. 중축 원시 표준세율로 가요. 2008 니은 간주취득 디귿 과점주주 2%짜리잖아. 상속 농지는 표준세율이야. 감면 대상 농지가 아니잖아. 2.3% 표준세율. 환매 등기는 2% 빼는 거잖아.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 자, 그 다음 73번. 자, 3번이죠? 네. 재산분할은 표준세율에서 2% 빼는 거예요. 답은 3번.
자, 상속 1가구 1주택 감면대상 농지는 2% 빼는 거예요. 무덤은 2%. 됐어요? 자, 테마 22 오른쪽 중과세율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목 보고 암기만 하면 돼요. 사채는 몇 배? 4배. 뭐의 4배? 중과 기준 세율의 4배. 사치 종류 별꼴 쓰리고요. 고고고. 고급 선박 빼고는 다 부동산이에요. 자, 과밀역 채권은 몇 배? 2배. 제목 보고 암기만 해. 2배. 자, 대도시는 표준 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그리고 과밀역 채권과 대도시의 중과세가 동시에 중복됐을 때는 합쳐야지 어떻게? 표준세율의 3배. 따로따로 물어볼 때는 따로따로 답하고 동시에 중복될 때는 합쳐야 되는 거요. 자, 74번. 이거는 다 맞히더라고. 몇 개예요 이거? 자, 사치를 물어보지? 이거 맞힌 사람은 무조건 합격해요. 이거 틀린 사람은 아리까리예요. 자,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 점 별장. 4배짜리죠? 골프 회원권은 2%짜리지. 골프장이 4배짜리죠. 골프 회원권은 부동산이 아니잖아. X 표준세율로 간다고요. 고급주택 4배. 고급 오락장 5배. 과밀역 채권은 2배. 2배짜리잖아.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지. 절대 4번으로 가면 안 돼요. 골프장이라고요. 회원권은 중과세 안 해요. 알아들었어요? 쉬었다 이제 3시부터 할게요. 쉬었다 출발하겠습니다.